무슬림에 허용된 방식으로 만들어진 푸드를 할랄 푸드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냥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자신들만의 인증 마크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싱가포르, 태국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필리핀 땅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왼쪽에서 두 번째 필리핀의 이 마크들 있습니다. 건강식으로만 이해하고 생각해보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할랄 음식들은 분명히 알라에게 제사한 제사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도축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육류만 예를 들면 도축되는 과정 가운데 알라에게 제사하고 그들만의 주문을 외운 후에 잡고 그렇게 도축되고 유통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 음식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와는 별개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식과 알라에게 예배한 후에 그 음식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영유아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음식을 특히 특별히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신경 쓰시는데요.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시면서도 이런 마크가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음식을 사시고 조리하시는 게 어떨까.